안녕하세요. 착한 칵테일 한입니다. 오늘은 보드카 편의 시작으로 상큼한 크랜베리 주스가 들어가는 시브리즈 칵테일과 케이프 포더라는 칵테일을 해보겠습니다. 두 칵테일 모두 보드카와 크랜베리 주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브리즈 칵테일에는 이 자몽 주스가 들어갈 거고 케이프 포더라는 칵테일에는 이 세븐업 사이다가 들어갈 겁니다. 글라스로는 두 칵테일 모두 하이브 글라스를 준비해 주시고 오늘도 어김없이 계량에 사용될 이 샷잔, 소주잔을 준비해주세요. 케이프 포더 칵테일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글라스에 얼음을 가득 채워주세요. 여기에 럼을 한 잔하고 3분의 1 넣어주세요. 여기에 크랜베리 주스를 글라스에 80%까지 채워주세요. 얼음을 조금 더 넣어주세요. 남은 부분을 사이다로 채워주세요. 케이프 포더 칵테일 완성입니다. 다음으로 시브리즈 칵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글라스에 얼음을 먼저 채워주세요. 보드카를 한 잔하고 반 잔 더 넣어주세요. 똑같이 크랜베리 주스로 글라스에 80% 정도 채워주세요. 얼음을 조금 더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자몽 주스를 반 잔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시브리즈 칵테일 완성입니다. 이게 시브리즈 칵테일이고 이게 케이프 포더 칵테일. 먹고 싶은 거 먼저 먹어. 그럼 시브리즈 칵테일 먼저 먹어볼게. 자몽이랑 크랜베리랑 되게 잘 어울리고 되게 달콤하면서도 시큼하면서도 되게 잘 어울려. 두 개의 차이는 시브리즈에는 자몽 주스 그리고 케이프 포더에는 탄산수나 아니면 사이다. 나는 달달한 맛하고 레몬 향을 조금 추가하고 싶어서 탄산수 대신 사이다를 사용했어. 이거는 케이프 포더 한번 마셔봐. 깔끔하지? 아무래도 이게 훨씬 더 깔끔한 것 같아. 조금 더 달달하고 술맛도 훨씬 더 안 나요. 너가 생각했을 땐 뭐가 더 맛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더 맛있어. 시브리즈 같아. 시브리즈 같아. 이게 뭔가 자몽이 더 들어가서 좀 더 상쾌하고 뭔가 이게 좀 더 끌림이 있어. 색깔도 뭐 이쁘고. 만약에 너 눈 가리고 두 개 한 번씩 먹어보라면 맛 구분할 수 있어? 눈을 감고 내가 주는 걸 마셔봐. 이거 모를 수가 없어. 아무리 둘이 비슷하다 해도. 처음 제 먹는 거. 어? 아 아니야. 반대야. 제발. 왜 구분 못하냐? 모르겠어. 구별이 안 돼. 내가 생각했을 때 일단 둘의 공통점은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 마셔도 되게 무난하게 마실 수 있는 칵테일이고 시브리즈 같은 경우에 자몽 주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먹으면 딱 그 자몽 향이 올라와. 그래서 좀 상큼하게 마실 수 있는 칵테일이고 케이프 포더 같은 경우에는 사이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살짝 청량감이 있고 그리고 조금 달달하게 마실 수 있는 칵테일 것 같다. 그리고 또 차이가 있다면 지금 이 시브리즈 칵테일에 보드카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갔어. 두 개 다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겠지? 일단 시브리즈는 바닷바람이란 뜻이고 확실히 바다에서 먹기 좋은 칵테일인 것 같아. 해변가에 앉아서 이렇게 바닷바람. 이걸 먹으니까 그 맛이 어느 정도 연상은 되긴 해. 그리고 케이프 포더는 케이프 코드에 있는 사람들을 케이프 코더라 부르고 거기도 바다가 유명하니까 바다랑 관련이 있는 칵테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둘 다 바다에서 마시기 좋은 칵테일인 것 같아요. 이제 한잔할까? 산차.